외국의 한 방탄유리 제조사가 만든 광고입니다. 회사 대표를 차에 태운 뒤 직접 총을 쏴서 제품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줍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소비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기발한 홍보전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높은 수압의 물줄기가 스마트폰을 때립니다. 3미터 깊이 물통에 집어넣어도 스마트폰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기업이 제품 성능을 알리기 위해 내놓은 광고 영상입니다. 방수 방진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심각한 조건에서 실험한 영상으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세탁기 광고에 카드 쌓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를 등장시켰습니다. We are at 15 minutes exactly now. 분당 1,000회 이상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세탁기 위에 하드탑을 쌓아 저진동, 저소음 기술을 강조한 겁니다. 3, 2, 1, stop building. 12시간에 걸쳐 쌓은 하드탑 높이는 3.26m. 기네스북 신기록입니다. 종이로 만든 모형 노트북과 실제 노트북의 무게를 비교해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광고 동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수 350만 건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방탄유리 제조사는 회사 대표를 차 안에 두고 총을 난사하는 광고까지 선보였습니다. Life is valuable. Protect it.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효과적이니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얼마나 성능이 탁월한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세운 업체 간 홍보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